금값이 오른다 오른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최근에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 배경이 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어제 하루 종일 금 얘기로 따뜻썩 하더라고요. <laughs> 네. 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한 최근 일주일, 이주일 내에 금금금 온갖 음. 뉴스도 그렇고요. 뭐 많이 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두 달간 금이 거의 지 급등 양상을 보여서 예. 상승률로는 한11% 정도 올랐습니다. 오. 우리가 금 가격을 평가할 때는 항상 두 개를 언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제금값. 금도 역시 석유처럼 달러로 표기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환율과 더해져서 국내 금값 이렇게 두 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음.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못뚫었던 마지노선이 온스당 2,000달러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뚫어 버렸어요. 아. 그래서 한 10월까지만 해도 온스당 1,800달러에서 예. 2,000달러를 뚫고 2,100달러까지 육박하는 빠른 상승세를 보였었고 예. 국내 금값은 이 달러를 다시 이제 원화로 환율을 환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1kg 골드바 기준으로 본다면 8,700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하기도 한. 그니까 시중에서 오. 1kg 골드바, 한 스마트폰 정도 되는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보는 예. 그거거든요. 그게 지금 한 8,500만 원에서 아. 8,700만 원한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앵커와 한 4년 전에 우리가 골드바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네 그때가 뭐 4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뭐 그랬었는데. 예. 그새 정말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 뭐두배 네. 정도 오른 겁니까? 그 그렇죠. 사 네. 4, 5년 이야. 정도로 가면요. 네. 네. 대단한 상승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금에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또 오르게 될 텐데 그 원인이 뭔지 이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론 음,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이 금값을 끌어올리는데 영향 을 미쳤다 뭐 이런 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 금값이 왜 오르느냐.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사안들이 실은 있습니다. 보통 한세 가지 정도를 꼽게 되는데 첫 번째 요인은 역시 달러의 대항마라는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어, 이게 좀 역사가 깊은데요. 우리는 지금은 세계의 뭐돈 기축통화라고 하면 달러를 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역사를 쭉 되새겨 보면 우리 인류에 있어서 진짜 돈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의 DNA 속에는 금이 있습니다. 음. 근데 1971년 이후에 이제 미국이 금태환 제도를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달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찍게 되는 어. 금이랑 더 이상 교환해 주지 않는 통화가 됐습니다. 근본이제도도 네. 끝났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진짜 돈은 금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언제 금값이 오르느냐? 달러가 약세가 될때 예. 금은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금은 완전한 라이벌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예. 자 근데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왜 금값이 올랐느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금리 즉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꼬아서 말을 오. 하는데 중앙은행 총 중앙은행장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예. 이건 금리 인상도 안 하겠다고 하는 아. 거를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이미 금리 인상을 할 만큼 했고 이게 효과를 보고 있다 네.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긴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시장은 어더 이상 금리 못 올리겠네 아. 그렇다면 못 예. 올리면 뭐겠습니까 동결 아니면 인하. 그러면서 빠르게 내년 말에 인하 가능성이 금리 인하가 음. 내년 여름이나 아니야 (3월에도) 인하할 수 있어라 이제 어.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거의 세계 유일의 금리와 통화 가치가 거의 연동을 합니다 예. 즉 그, 즉, 금리가 올라갈 경우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음. 금리가 떨어질 경우엔 달러가 약세가 어. 된다. 그러면 금리를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 그렇죠. 시중금리도 떨어지게 되겠죠. 어. 그럼 달러가치가 높아지고, 달러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금 사겠다. 야 네. 어. 이렇게 달러 약세가 더 확연해지니까 금으로, 금으로 수요가 몰려서 예. 금값이 오르는 이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수 어. 있습니다. 지금...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네. 예, 이런 시장 예측이 좀 영향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데.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 상황도 원인이 있다, 네, 원인이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 금값을 결정하는 게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달러에 대한 영향, 달러의 라이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극단의 인플레이션, 극단의 디플레이션. 음. 양쪽에 모두 금값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예. 세 번째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DNA에는 진짜 돈은 금이야. 오. 하고 위기 때는 금을 찾아야 돼. 이런 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안타깝지만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위기 의식들이 예. 우회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를 높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 어, 어떤 최근에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예.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또 금의 몸값을 높였다라고 어...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국제 정세가 좀 불안불안해 보이니까 요거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을 좀 사둬야겠다. 네. 이런 수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런 분석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뭐 금이고 달러고 사들이는 게 중국이다. 네.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인데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인 겁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어떤 시대에 금이 오르나라는 음. 건데 중국이 올해 1월부터 거의 맘 먹은 듯이 금을 사재기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거의 뭐 돈 생기면 금을 산다 뭐 이렇게 어. 봐도 될것 같은데 예. 금 보유량이 중국이 2000달러가 2000톤이 지금 넘었었거든요. 음. 벌써 올해 사들인 금 매수량도 200톤 이상을 사들이면서 음. 거침없는 금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근데 문제가 중국만 이렇게 금을 사재기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뭐 터키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다른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두 금금금 하고 지금 달려가고 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예외입니다만 예.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금을 사겠다고 하는 곳이 많으니까 또 그것도 뭐 전쟁 나고 이런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많은데 왜 중국이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이렇게 금을 사재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게 있겠죠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음. 치열해졌고 큰 틀에서 세계의 좀 다극, 양극화 그도를 좀 보면 뭐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뭐 등등이 한 팀, 예. 중국, 러시아, 중동, 음. 뭐 터키 여기가 한팀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존재가 미 달러입니다. 이 달러의 대항마인 금을 일단은 좀 사들이면서 오. 최악의 경우에는 뭐 자체적인 뭐~ 위안화를 기초통화로 밀던 뭐든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명분으로 가장 좋은 게금 아니겠습니까 아. 뭐~ 그 정도까지를 생각해보는 건 아니지만 음. 중국이 왜 이렇게 금을 사들이냐 뭐~ 예. 이 정도의 수준도 분명히 해석이 나오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최고가일까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최근에 급하게 오른 것은 맞고요. 어, 저는 자체적으로 한 금값에 일단 상단을 한 2100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나온 리포트들을 쭉 보면 가장 많이 금값에 상승 전망을 한 곳들이 한 2500달러 선까지도 지금 뭐 전망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뭐 현재 2000달러, 2100달러니까, 어, 음.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어. 높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당장 오늘 새벽에 좀큰폭의또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점들은 아마 투자적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음.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예. 저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것들을 뭐 매수할 때좀 접근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 쪽이. 어떻게 달라요 이걸 가지고 팔자고 친다. 이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겠다라는 차원에서 금이라든가 은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관점. 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자산 정도. 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투자하는 경우에도 금 ETF 등등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실물금 정도로 어. 하고 한 나의 3개월 치 생활비 정도를 뭐 골드바 혹은 실버바로 딱 사놓고 잊어버리는. 아. 요 정도의 접근법이 좋지 않나 어.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실제 위기 상황에 쓸수 있는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네. 좀 접근을 했습니다. 사서 좋겠다. 딱 놓는 음. 그런 자산.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비트코인도 상승 중인데, 야 우리나라 돈은 5,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5,700만 원도 넘었더라고요, 네. 예 한때. 요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 요 어, 최근에 금값 상승에서 또 하나의 뭐 다코스, 비트코인입니다. 음.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 뭐 인정학원 안학원 간에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달러의 대항마 달러가 갖고 있지 않은 강점을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뭐, 화폐라고 이제 음. 또 옹호자들은 부르는데요. 예.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금값도 오르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급등을 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뭐 비트코인 가격도 4만 2천 달러를 1 비트코인이 넘어섰고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좀더 프리미가, 프리가 붙습니다. 어. 한3% 오늘도 붙은 것 같은데. 더 비싸다는 말씀이죠. 시 예. 5,700만 원까지 예. 지금 오늘 새벽에 간것 같아요. 예. 이게, 어, 올해만 놓고 보면은 뭐한따블이라고 하죠. 어, 연초만 해도 한 2,500만 원뭐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음... 이게 지금 100%가 넘은. 예. 그러니까 올해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올해만요. 어, 굉장히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또 급등하고 있느냐? 그러게요. 여기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한 이야기한 대로 비트코인은 역시 달러의 대항마라 음. 차원이기 때문에 금이랑 초과 같은 메커니즘이죠. 예. 약달라니까 비트코인 오르는 게 있고 음. 또 하나가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일정량이 되면 다시 그 수를 반으로 줄이는 반감기가 내년 한 (4월) 경으로 보고 있어서 예. 그때마다 그전까지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거에 오. 대한 수요 세 번째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예. 미국에서 아마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이제 오. 하고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제 이런 뉴스 때문이기도 한데. 네. 예,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이게 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가령 뭐 어느 자상운용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블랙락 같은 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 라고 한다면 이 운용사가 일종의 북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주식 ETF도 사들여 놓고 자신들이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현물 ETF를 출시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운용사가 상당한 비트코인을 사들여 놓고 어.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됩니다. 북을 채워야 되니까 아, 그 수요가 만만치 예. 않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연동하는 이제 금융 상품을 네. 만들게 되면. 만들고 운용해야 되죠. 어, 이런 네. 자산 운용사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되니까. 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어서. 그렇습니 ETF가 승인날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네. 있으니까 요거를, 아, 가격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또 사는 그런 수요가 있다 말씀하십시오. 승인이나게 되면 이제 엄청난 수요가 일단 사들여 놓고 시작을 하니까. 네. 미리 선취매를 하는 수요도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 뭐 가격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laughs>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요거 얼마까지 갈까? 요거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laughs> 어... 뭐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요. 어... 1 비트코인당 3만 8천 달러가 상당한 지지 그리고 4만 2천 달러가 정말 이걸 깨면 다시 한번 뭐 전에 갔던 5만 6만을 간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3만 8천 달러는 바로 깼고요 예. 4만 2천 달러를 놓고 좀 공방전을 펼치는 것 같아요 예. 4만 2천 넘었다가 예. 4만 천이고 그래서 일단은 4만 2천 달러를 확실하게 또 넘어버리면 음. 특히 코인은 솔리 변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들 제가 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좀 그렇지만 음. 일단 기술적으로는 예. 그런 분석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